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세상에 참 두루두루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딱 한 가지 크다? 관심이 없는 게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맛있는 그 맛집을 찾아서 멀리 간다거나 아니면 한 시간 이상씩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먹거나 이런 행위를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며 가족이며 다들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렇게들 맛있는 거를 또 사주십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맛집들 탐방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너무 맛있다 하는 곳만 나중에 음식을 먹고 나서 간판을 따로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근데 얘의 공통점들이 굉장히 맛있는 곳들이에요. 저같이 음식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 이 의미는 진짜 맛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 본격 영상에 앞서서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날라면 멀었죠,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드렸던 모든 선물들이 다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됐어요. 왜냐하면 배송 문제 때문에 이게 무게가 무거우면 배보다 배꼽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 드렸던 게 뭐 샴푸에 막 크림에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벤트는요.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구독자님들 그동안 섭섭하셨죠? 자, 오늘은 그대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댓글 남기시고 꼭 행운 잡아가세요. 자, 그럼 오늘도 얼렁얼렁 재밌는 영상 보러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아, 무지하게 덥다. 야, 오늘은 버드나무집. 자, 이 버드나무집이요. 한우구이로 꽤 유명한 곳이죠? 제가 이 근처에서 꽤 오래 살아서 식구들끼리 자주 왔던 곳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버지랑 딸이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가 모든 간에 조미료나 간장을 안 쓰고 천일염으로만 간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반찬들이 정말 감칠맛이 납니다. 외관에 보시다시피 뭐 그냥 평범하죠. 연식도 좀 보이고. 제가 여기 간 시간이 오전 11시예요. 문 열자마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갈비탕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갈비탕이 진짜 유명해요. 하루에 딱 정해진 개수만 한정 수량 판매를 하는데 그마저도 대기표를 받아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는 항상 가면 양념갈비예요. 예. 달짝지근하면서 야들야들.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예. 쌈을 싸가지고 한 입에 쏙, 예. 아주 그냥 입이 터져라 먹고 있네요. 아이고, 잘 먹는다. 아우,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가격이 그닥 싸진 않아요. 그럼 요거 한 대에 68,000원이라는 거야? 아니, 88,000원? 한 대에? 그럼 요즘 물가가 어때? 갈비가 보통 얼마야, 보통? 갈비가. 비싸요, 갈비가. 비싸요, 여기. 버드나무 집이 탕중하로 하면은 탕이죠? 탕중에. 그러면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갈비가? 저희는 지금 85,000원이거든요. 5만 원대 되지 않을까요? 5만 원대? 여기보다 더 비싼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벽제갈비나 그런 데가. 거긴 더 비싸요. 거긴 한 10만 원 넘어가나? 양념갈비 1인분에 85,000원, 생갈비가 12만 원, 점심 갈비탕도 29,000원. 예,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 벽제갈비라는 곳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양념갈비 1인분에 65,000원. 예, 이곳이 훨씬 가격이 셉니다. 대략 한 4만 원대 정도가 평균 아닌가요? 거의 두 배의 가격이죠. 근데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면 자리가 없어요. 대기해야 되고. 예? 이유가 있겠죠. 맛있습니다. 예, 정말 맛있어요. 이 서초동 여기가 본점이고요. 우면동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갈비를 다 먹고 하이라이트. 식사가 남아있죠. 예, 저희 딸이 밥을 이만큼 먹고 왜 밥을 또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국룰이죠. 한국인의 국룰. 자, 냉면이랑 된장찌개, 누룽지가 있는데 누룽지에다가는요. 된장찌개를 같이 먹어야 제대로 해요. 예, 그래서 누룽지 따로 시키고 된장찌개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배 터지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찌머니. 자, 두 번째 맛집은 성수동에 있는 가조쿠 소바집이에요. 일본말로 가조쿠가 가족이죠. 성수역 4번 출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일본에서 공수해온 맷돌 제분기가 있어서 이 매장에서 직접 메밀가루로 제분을 해서 면을 뽑는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면발이 정말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다. 매장은 전체적으로 일본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일본 분이신 것 같아요. 일본 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모두 일본 분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자, 이날 냉소바하고 모듬튀김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야, 튀김도 맛있고 또 냉소바도 엄청 맛있었어요. 일부러 알고 찾아간 곳이 아닌데 손님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싹 훑어보니까 왠지 맛집스러워서 또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소바하고 우동으로 상당히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가격은 냉소바가 10,000원, 모듬튀김이 15,000원. 그 밖에 뭐 음식들도 보면은 가격이 적당하죠? 예, 성수동에서 꽤 명물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방문하시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명동에 있는 팔레드신이라는 중식당으로 가보죠. 이야, 이놈 좀 보세요. 아주 그냥 기름기가 좔좔좔좔 흐르죠? 베이징덕 북경오리예요. 예, 이 식당이요. 북경오리가 정말 유명한 곳인데 예, 최소 이틀 전에는 미리 예약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사진 찍을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테이블에 싹 놔주시는데 예, 진짜 요거를 많이들 찍나 봐요. 그리고 테이블 바로 옆으로 옮겨서 카빙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싹 껍질을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살을 발라주는데 요 껍질 부위가 가장 맛있다고 해요. 저희 바삭한 껍질 부분은 씻기 전에 황설탕에 안쪽에 살코기 부분에 같이 준비해준 천면장과 호이시 파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감이 왠지 바삭바삭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입에 넣으면 이렇게 쇽 녹는 그런 느낌이 나요. 오리오리를 시키잖아요. 그럼 오리 볶음밥하고 오리 야채탕면을 추가로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추가 요금은 내야 됩니다. 요 야채들 있죠? 그거를 요 랩에다가 이 야빙 여기다 같이 싸서 야장 소스 찍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한 마리당 16만원, 그리고 볶음밥이랑 탕은 추가하죠. 그러면 각각 24,000원 더 내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한 마리를 주문해서 추가 요리랑 같이 먹죠. 그럼 4명이서 먹어도 충분한 양이에요. 뭐 다른 음식, 뭐 칠리새우하고 가지볶음 이렇게 뭐 딤섬 이런 다양한 음식들도 먹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요 북경오리예요. 이 레스토랑 분위기는요, 1930년대 상하이의 그런 느낌, 그거를 재현해낸 느낌이에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체가 다 빨간색이에요. 예. 위치는요, 명동 신세계백화점 바로 근처예요. 레스케이프 호텔 6층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빵빵 터지는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은 넘버제인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븐라인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과 패드. 예, 요렇게 같이 세트로 총 20분께 드릴 거예요. 요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던 제품이라 그동안 앞서서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죠. 글루타치온, 비타민C, 나이아시나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주성분이라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요번 여름에 엄청 막 싸돌아다녔잖아요. 보스톤에 막 한국에 가장 더울 때 너무 많은 자외선을 직격탄으로 막 피부에 맞아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요렇게 둘이 함께 사용을 하면 시너지가 168%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 부위에 먼저 패드 붙여서 팩한 다음에요. 그거 떼어내고 바로 요 세럼 발라주면 돼요. 자,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님들 댓글 남기시고 행운 가져가세요. 통큰 후원해주신 넘버제인한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인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도! 대두식당 여기 신사동입니다. 신사동 먹자골목. 야, 진짜 맛있다, 거기. 그치? 솔직히. 와, 맛있었어. 자, 이번 소개할 곳, 등심이 맛있는 곳, 신사동에 있는 대도식당입니다. 본점은 왕십리에 있어요. 근데 50년 역사를 둔 한우 등심 맛집이에요. 여기는요, 가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우 생등심이 1인분에 46,000원, 한우 육회 25,000원. 그 밖에, 예. 보면은 음식들도 가격이 괜찮죠? 분위기가요, 딱 들어가면 상당히 비싸 보여요. 근데 메뉴를 딱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착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맛만 있으면 이건 여기는 진짜 꼭 알려드려야겠다. 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와,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입에 딱 넣으면 녹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특이하게요, 야채쌈을 안 줘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절이나 양배추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도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은 다음에 시그니처가 바로 깍두기 볶음밥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할 정도로 모든 그 테이블에서 다 먹고 있더라고요. 특히 철판에 쫙 눌린 그 누룽지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그 밖에 뭐 열무국수도 있고 된장죽도 있어요. 다 맛있었습니다. 된장죽은 멸치 육수 그 맛이 확 난다. 느끼하지 않아? 맛있어요. 먹어봐. 여기는요, 맛본 후에 아, 맛만 있으면 정말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 느낌이 맞았어요. 정말 정말 맛있었고 가셔도 후회가 안 들 정도로 예, 괜찮은 곳이었어요. 신사역 바로 옆에 있고요. 주차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여러분에게도 좀 맛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영상이 찍어온 게. 근데 이게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서 정말 애리는 마음으로 엄선을 해서 추려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식당들이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처럼 해외에서 이제 한국 들어가셨을 때 굳이 또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이벤트 잊지 마시고 꼭 댓글 남기시고 행운 가져가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푸짐하게 또 짊어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